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래 혁신 기술 중 하나로 점찍은 QD 기반의 OLED 시장이 15%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6일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에 따르면 QD OLED와 QD LCD의 전체 패널 면적은 내년에 약 15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또 지난해 50만 대 미만에 그쳤던 QD OLED TV 출하량은 2025년 130만 대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. 앞서 이재용 회장은 2025년까지 QD 디스플레이에 13조 1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, 삼성 디스플레이는 충남 아산 캠퍼스에 양산 라인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.